먹고 싶다. 이거 뭐야? 먹고 싶어요, 여러분. 아, 너무 순진해. 근데 말이. 아니야, 순진한 거 아니고 순수한 거지. 순수하진 않아. 내 말이. 총 기억이야 이거. 언니 이건 기억이야, 니은이야 뭐야? 야 총선 아니야? 잠깐만 총선. 총선 되는데? 어 총. 아니야 니은이 없어. 어 이거 야, 기억이야. 이거 네, 기억이야. 시옷이 없잖아. 이거 시옷 아니야? 이거 시옷이야. 언니 나 이거 만들었어. 총각. 총각을 왜 만들어? 봐봐 총각. 총각? 가자. 저거? 어 잠깐만. 가. 그 탈출 아니 출 출구 그래 그거. 어 저거 나 아민이 만들었는데. 나 어떨결에 아민이 만들었어. 하차 아민. 어 왜? 잠깐만 나 뭐가 안 거야 돼. 추추 아 잠시만 추가 아니야 추가 아니 추가 말고 추가 기억이 어떤 모양이었지. 아 이거였지 추가 아니 잠깐 아니야 추가 아니야 제 이름 같아. 청산의 청산팀 참언회 레츠왕.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웃음이 왔어 지금. 반갑습니다. 총선에 힘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배울 내용은 먼저 쌤이 그 우리 친구들이 6학년 정도 되면 배울 내용인데 좀 미리 배운다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엄청 중요한 거니까 또 잘 배워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배워야 돼야겠죠. 네. 좀 어려워도 중간중간에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네. 왜 그렇게 되는지 물어봐주면 선생님이 대답해줄게요. 유리 알겠지? 네. 안 물어봐도 되겠어? 아니 이거 진짜 네? 보자. 그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가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네. 뭐 혹은 합창단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합창단이요? 합창단이요? 네. 합창단에서 뭘 맡고 있어요? 민요! 다 합창단 다 똑같이.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난 고음. 고음을 맡고 있고? 네. 지우는요? 고음이요. 아, 고음이고? 고음. 다 고음. 저음 맡고 있는 애도 있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요? 아니라 저는 아니에요. 아니, 그냥 민요 합창단에서 원래 목소리 받아. 저는 다른 합창단이 있어서. 보통 합창단에서도 사실은 여자친구들은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사실 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역할 테라도 있어. 테라도 있고요. 위험한 많이 마시죠. 거기 안에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크게 역할들이 막 있어요. 먼저 이건 6학년 때 배울 건데 미리 한번 볼게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요. 오늘 배울 거는 좀 뒤에 하도록 하고 먼저 첫 번째로 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법은 룰로 법칙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안 지키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오잖아. 네. 그치? 경찰 아저씨가 잡아와서 사실은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님이 잘못했어요. 니는 감옥을 가세요. 아니면 벌금을 내세요. 하잖아요. 그죠? 네. 중간에 경찰관이 그 범인을 잡아가면 검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검사님이 이 사람 범인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판사님한테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은 감옥에서 한 3년 동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지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사람을 또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죠. 변호사가 와서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변론을 해요. 얘기를 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나중에 이제 판사님이 땅땅땅 이렇게 하면서 검사님이 얘기한 3년 징역을 3년을 감옥에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변호사 말을 들으니까 검사님이 틀린 것 같아요. 무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걸 다 모아서 세 글자로 사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법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법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딜까요? 국회. 국회에서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잘 이야기를 해서 법을 만들죠. 네. 그걸 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법을 이제 어떻게 감옥에 갈지 안 갈지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사법부라고 하는 것처럼 네. 법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법. 6학년 때 배울 거예요. 알겠죠? 네. 입법부라고 해요. 오늘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게 제일 첫 번째인데 세 번째 얘기할 건데 대통령님이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청와대. 청와대 있죠. 청와대에 대통령님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누가 있을까요?
비서도 있고 대통령 지키는 사람. 대통령 지키는 사람 경호 거기를 이제 경호하시는 분 경호처라고 해요. 대통령님은 우리가 왜 뽑았어요?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대표로.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대표로. 세고. 대통령님 뭐 어떤 일을 할까요? 나라 돈 관리도 하고. 근데 지금 뭐 지우가 유리가 정민이 다 맞아요. 엄청 하는 일이 많아요. 엄청 하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님이 사실 하는 일을 우리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일하고 집안일. 비슷해요. 가정을 나라라고 생각해. 가정을 이제 나라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지. 지우가 우리 똑바로 애들을 국민으로 생각. 국민으로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 하셔가지고 맛있는 걸 뭐 지우나 유리나 정음이한테 주죠. 네. 그죠? 다 먹고 나면 뭐 설거지도 하시고 그죠? 네. 근데 우리 아빠가 하는데. 아빠가 해요? 요리를요? 네. 쌤도 해요. 뻥이에요. 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그 요리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생기죠. 네. 그건 쌤 꼭 갖다 버려요. 우리 아빠가 버려요. 꼭 갖다 버리고. 우리 엄마만 버리는. 그리고 뭐 안에 이제 뭐 플라스틱 같은 거나 쓰레기 같은 거 생기면 분리수거도 하죠. 네. 우리 아빠가 해요. 아빠가 해요? 다 아빠가 하는 거 같은 아빠가 해요? 네. 엄마 회사 가요. 엄마도 회사 다니시고. 예를 들어서 지우가 갑자기 너무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요. 혹은 네. 책을 보고 싶어요. 네. 그 책을 보고 싶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엄마가 책을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이런 것처럼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보살펴 주는 것처럼 대통령님이 하는 일이 거기에 비슷해요. 국민을 보살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국민을 보살펴 주는 거는 대통령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엄청 많아요. 1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18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다. 많죠? 네.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지 못하고 최고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주는 사람인 거죠. 거기에 그래서 18개의 부서들이 있어요. 비서 아니에요? 비서는 따로 또 있고요. 그래서 물건 살 때 옷가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식료품 가게 따로따로 다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하는 일을 여러 종류로 따로 묶어요. 묶어보면 18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님이 계신 곳을 크게 얘기해서 아까 전에 법을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있고 거기를 사법부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을 만드는 곳을 입법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님이 계시고 같이 이제 우리 살림을 나라 살림을 같이 이제 국민들을 보살피게 하는 부서를 행정부. 들어봤어요? 아빠가 알려줬어요. 행을 떼면 뭐가 될까요? 정부. 행정부를 줄여서 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면서 뉴스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영화에서도 본 적 있어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정부를 줄여서 정부라고 해요.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이제 대통령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18개가 있는데 그럼 정부가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잘 보살펴 준다 그랬죠? 네. 집에 보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다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물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도를 만들어야 되고. 물을 깨끗이 해야 돼요. 물을 또 깨끗이 하는 정수라고 하죠. 네. 정수를 해야 되고 또 물을 나오는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 저기에 강이나 또 댐을 만들어서 저수지로 만들어서 물을 채워놨다가 우리 가정으로 오는 거죠. 네. 그럼 전기는 어떻게 만들까요? 전기는 그거 이거 돌리는. 뭐 이거 돌리는 거 이름 뭐지? 풍차. 풍차? 그건 이제 풍력 발전소라고 하죠. 풍력 발전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발전소를 만들어서 또 전선들이 막 와서 우리 가정으로 오잖아요. 네. 그죠?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조금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밖에 나가면 도로가 막 깔려 있죠. 네. 그래서 도로 같은 거를 깔아주는 사람도 있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경찰관님하고 예를 들어 집에 불 나면 오시는 소방관님도 저쪽에 행정부,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쪽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정부에서 도로도 깔아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money. 머니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정부에서는 돈을 거둘까요? 우리가 쓰는 예산을 거. 차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근데 그 돈이 예산을 예상해서 만든다고 해도 먼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볼까요? 세금으로 벌어요. 세금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운전하고 가요. 네. 운전하고 가다가 그 주유소에 기름 넣지. 네. 기름값. 그 기름값 안에도 세금이 있어요. 그죠? 애들 삼겹살이나 소고기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날씬하구나.
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외식을 할 수가 있죠. 네. 외식을 하면 거기에 금액 중에 또 세금이 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참 다양한 곳에 세금이 있어요. 또 혹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부서가 또 아까 전에 쌤이 18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네. 거기 기획재정부라는 곳에서 관리를 해요. 그 밑에 국세청이라는 게 있거든. 국세청에서 세금을 막 걷어들여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하는 게 있어요. 무역이라 하는 거는 다른 나라 제품이 우리나라에 와서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 제품이 다른 나라에 가서 또 팔기도 해요. 네. 다른 나라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네. 우리나라에서 네. 세금을 붙여요. 원래는 그게 5,000원짜리인데 5,000원 더해서 만 원 주고 파세요라고 해서 세금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정부에서 돈을 얻기도 해요. 알겠죠? 대박. 그걸 또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에 관련된 얘기는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곳이 있는데 엄청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얘기만 들어봐도 엄청 중요할 것 같죠. 네. 엄청 중요한 거. 왜? 엄마 아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면 나라에서 정부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기에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잘려요? 나라가 안 돌아가요. 나라가 잘 안 굴러가겠죠. 우리가 사는 세금들은 이상한 데 쓰겠고 네. 굉장히 안 좋잖아. 네. 그래서 정부에서 감사원이라고 해서 그거를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법을 잘 만드는 사람, 개정하는 사람이죠. 네. 그게 첫 번째 일인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부터 설명할 거예요. 아까 전에 쌤이 정부의 대통령 쪽에 있는 정부에 하는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죠. 네. 국회의원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쳐다보는데 뭘 할까요? 이제 두 번째 일이. 견제. 뭐 견제 당해본 적 있어요? 암행어 견제가 뭐예요? 암행어사. 그런 것처럼 그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는 역할도 해요. 알겠죠? 네. 보통 여기서 아까 전에 18개의 부서가 있다 그랬죠? 네. 18개의 부서가 있는데 보통 판사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의사님들이나 뭐 검사님들 같은 경우 시험을 쳐서 어떤 시험을 통과를 하면 그 직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이나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되냐면 우리 반장 선거하는 것처럼 선거를 해서 뽑힐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그 18개 부서들 중에서 거기에 제일 대빵이 있죠? 네. 거기에 대빵을 보통 장관이라고 불러요. 장관. 그래서 우리 학교와 관계된 부서는 교육부인데 교육부 장관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관. 그분은 어떻게 뽑힐까요? 국민이 뽑아요, 잘. 국민이. 근데 국민이 뽑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학생이 뽑는 거 아닌가? 학생은 보통 반장을 뽑아요. 아,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누가 뽑을까? 좀 어떤 사람이 뽑아야 될까요? 선생님. 그런데 그 전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부의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책임을 지는 사람 누가 그래요? 대통령. 대통령이 계시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18개 부서의 제일 대빵을 누가 뽑을까요? 네? 대통령? 대통령님이 보통 이 사람이 이걸 하면 제일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그걸 임명한다고 해요. 대통령님이 보통 장관님을 보통 임명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님이 생각할 때 혹은 대통령님 주위에 옆에서도 아까 비서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걸 누가 할까요? 대통령? 대통령? 감시회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국회의원의 두 번째 일들 중에 감시감독 한다 그랬죠? 네. 국회의원님들이 정부에 임명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음이가 지우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뭔가 정음이가 지우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정음이는 지우한테 뭐라고 할까요?
네 똥바로 하지 못해. 뭐 그렇게 뭐라 할 수도 있죠. 뭐라 할 수도 있고, 혹은 지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왜 이렇게 한 거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유리야. 네. 유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데 엄마가 뭐라 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유리가 생각했을 때 엄청 억울한 거야. 유리는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억울하다고 소리 지금. 아, 소리 쳐요. 억울해 이렇게 한다고. 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야기. 이게 오늘 배울 주제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 두 번째 일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감시 감독 하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감시 감독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자어 중에 들을 청이라는 말이 있고. 들을 청. 그리고 들을 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들을.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는데. 청문회. 청문회가 뭘까요? 들어본 적 있어요? 청문회 뭔가 물어보는 회? 물어보는 회? 강연회 같이 이름? 회? 그래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청문회라는 건 뭔가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청문회가 우리나라는 크게 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대통령님이 장관님을 뭐 어느 누구를 임명하는 게 있다 그랬죠? 네. 임명을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청문회.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대통령님이 임명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이 똑바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걸 인사청문회라 그래요. 인사청문회. 그 사람이 제대로 되는 임명되는 사람을. 그 다음에 그 감시 관독을 할 수도 있고 뭐 제대로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한 거 있죠? 네. 그걸 보통 조사청문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청문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참 많네. 이름 참 많아요. 네. 근데 청문회라는 게 뭐라고요? 뭔가 물어보는. 물어보고 듣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통령. 대통령이에요? 국민. 국민이잖아. 그지? 국민이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 대통령. 대통령.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국민. 국민입니다. 그럼 이런 청문회를 하면 국민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서 방송국에서 그걸 다 찍어서 절대적으로 공개를 해서 TV를 틀면 그 청문회가 다 나와요. 알겠죠? 네. 청문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조사를 하는 조사청문회가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임명될 때 하는 인사청문회 두 가지로 해서 청문회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청문회가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사실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같아. 청문회라고 안 불렀고 두 글자로 서경이라고 불렀대요. 서경. 서경이라고 불렀대요. 이름 같아. 옛날에는 대통령이 안 있고 누가 있었어요? 임금님이 있었죠. 임금님. 조선시대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네. 임금님이 어떤 신하한테 이 일을 해라라고 막 했어요. 네.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임명을 했는데 옆에서 어떤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되옵니다 이러면서 네. 서경 제도로 해서 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대통령이 시키고 싶어도 못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다 지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세월이 지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 제일 처음에 이 청문회가 시작이 된 게 1998년도예요. 1998년도에 처음이 시행이 돼서 뭔가 비리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막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청문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네. 엄청 중요한 제도가 되겠죠? 오래 좀 했죠. 네. 보통 우리가 몇 살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12살이요. 1988년대부터 했으면은 있지도 않았죠? 여기. 네. 어딘가에 다른 데 있었겠죠?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시절부터 2020년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엄청 중요한 제도인 건 알겠죠? 네. 잘 알아들었으면 머리로 하트를 그려주시고 못 알아들었으면 벌떡 일어나주시면 돼요. 일어나요. 자, 하나, 둘, 셋. 네,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